할렐루야, 시드니 우리는 교회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또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을 통해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천국을 떠올리곤 하죠. 천국이란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되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특정한 곳으로 이해되곤 해요.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다한 그날, 낙원에 모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존재들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꼭 죽어서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 이 땅은 누가 통치하는 곳입니까? 이 땅을 만드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인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이해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시여,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매우 당황하고 황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무시했을 겁니다. 어찌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자가 선생이란 말인가? 라고 말이죠. 유대인들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어떠한 특정한 곳으로 이해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바리새인들은 죽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적었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선교나 구제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착하고 선한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지만 죽어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들의 이해가 이들을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챙겨야 한다. 라고 이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시는 걸까? 우리 함께 예수님과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읽길 바래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자 제자들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호수에 매우 거친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번쯤은 익히 들어봤을 아주 유명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폭풍 앞에서 그 폭풍을 잠재우신 예수님. 찬양 가사로도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내용을 잘 보면은 무언가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는 것. 먼저 제자들은 거대한 풍랑 앞에 예수님 저희가 죽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다급하게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세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당시 제자들이나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기도라는 것을 무언가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찾는 기도. 이 배 위에 있는 제자들도 그랬던 겁니다. 지금 저 바람이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빨리 깨워서 이 폭풍으로 잠재워 주시길 기대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만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실 기적, 나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실 그런 축복.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이 구절을 보고 느낄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만 떠오르지 않습니까?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다.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파도도 잠잠케 하셔.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안전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즉 하나님의 능력, 기적 때문에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거대한 바람과 파도도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덮치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어떠한 큰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타신 이 배를 넘어뜨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부리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무엇을 걱정하느냐? 내가 지금 너희 옆에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느냐?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런 파도와 거센 바람이 모든 것의 주인인 나를 덮칠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느냐? 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제자들, 그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풍랑 속에 그 어려움에 있을 주변의 다른 배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간구를 예수님께 하길 바라셨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그 기적, 그런 것들이 크셔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은혜와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그 기적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능력, 그 행하시는 기적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자체입니다.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만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더 높고 위대한 것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능에 다가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 나라를 궁금해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영원한 기쁨과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길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우리, 그런 우리가 무슨 기적을 바랍니까? 그런 우리가 무슨 나중에 있을 축복을 바랍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바로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나중에 죽어서 보상받아야지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해야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나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원하고 바래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있을 기적과 축복만을 바라며 지금 이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미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어느 날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축복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곳, 우리의 발걸음 닿는 이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그곳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우리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에 평안하고 기쁨으로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는 우리 친구 모두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바란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